어? 잠깐만. 아니 진짜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우리 태훈 씨 있는데 한번 만약에 우리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줘요.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똑같은데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게 어떤 버전인지 좀 설명을. 권인하 선배님 아닌가? 권인하 선배님이 선배님.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부르는 거예요. 아, 어. 보셨어요 그거?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. 저 태연이 안 본다. 안 보고 있어 태연이가. 보지도 않아. 추려와서인가 봐. 꼴락. 꼴락. 몰라. 아이고.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서 부르신 거잖아요. 그때도 이 분위기였어. 근데 또 하는 거야 지금. 같은 걸 또 했네. 만약에 김장훈 씨 버전으로 돼요? 만약에가요? 그건 있어요. 김장훈 형이 철이와 미애 부르는데. 예. 그 닭으로 바뀌는 건 있어요. 아, 들렸다. 아, 벌써 들렸어. 들렸어. 나 들었어. 나 들렸어 지금. 말만 들었는데 들렸어. 먹고 좀 시키시지. 아니 한번 네. 우리 한번 그러면, 느껴볼게요 오늘. 네. 김장훈 형님. 네. 녹음하러 갔는데. 네. 아, 이거 먼저 할게. 생닭을 먼저 하는 거야. 아니 생닭을 먼저. 한다. 김장훈 씨가 이제 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너는 왜? 오 해는 하지 마. 그림자가 내리고 내 말 말. 아 우에 우에. 아. 김장훈 형 동생이 네. 녹음실로 디렉팅 해주는 거 있어요. 아, 뭐야? 동생이 디렉팅을 해줘요? 아, 김장훈 형이 예. 녹음실에 녹음하는데 네네. 디렉팅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뭐 이런 거. 갑니다. 녹음실입니다. 레디, 액션. 아유, 차 너무 막혔다. 일단 녹음 시작해보자. 나 갔다 올게. 낙서를 불꽃집! 형, 죄송한데 예전감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닭 소리 조금만 넣어주세요. 어, 알았어. 그테셔. 형 잠시만요.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조금만. 세 마리 정도만 더 넣어주세요. 어, 알았어. 그테셔. 그테셔. 이거 하는 거 싫어해요. 근데 내주세요. 네, 내주세요. 아~